삼성의 윤성환, 롯데의 김원중이 선발로 맞붙습니다. 1회 초 주자 1, 2루에 강민호의 타구가 3루수 키를 넘어갑니다. 선취점으로 산뜻하게 출발합니다. 이어지는 2회 초 김상수, 박혜민이 연속 2루타로 한 점을 추가하자 상대 투수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기세를 몰아 구자욱의 감각적인 적시타, 러프의 적시 2루타까지 이어지며 삼성이 5점 크게 앞서갑니다. 4회 초 구자욱의 홈런을 마지막으로 강판되고 마는 상대 선발. 손아섭이 외로운 솔로포로 한 점을 추격해보지만 이미 불붙은 삼성의 방망이 5회 초 또 한 번 주자를 쌓아 두 점을 더 달아나는데요. 민병헌의 투런포를 앞세워 분투하는 롯데. 하지만 추격은 여기까지. 최종 스코어 8대 3. 타선이 응집하며 연패에서 벗어나는 삼성입니다. 타순 변경에 승부수가 먹혔습니다. 하위 타선으로 자리를 옮긴 기존의 테이블 세터 김상수와 박혜민이 득점에 물꼬를 텄고 상위 타순의 구자욱과 김헌곤이 3안타 경기를 펼치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다시 6위를 탈환한 삼성은 내일부터 홈으로 돌아와 NC와 상대합니다. 이어서 K리그입니다. 15라운드 대구 FC와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 포항 스틸야드에서 펼쳐집니다.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이는 대구, 측면에서 기회를 노리는데요. 강윤구의 크로스, 살짝 흐른 볼, 세징야 그대로 슛! 아, 이걸 막아내네요. 양팀 수문장의 선방 속에 득점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후반 37분 상대 골키퍼 손을 빠져나온 골을 에드가가 그대로 네트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0대0 균형을 깨고 대구가 한 점 앞서갑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 이번에는 반대쪽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대구. 정확하게 에드가의 머리를 향했고 그대로 골라인을 넘어가면서 득점 인정됩니다. 추가 시간 4분 포항도 끝까지 분투해보지만 조현우 골키퍼가 골문을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최종 스코어 2대0. 후반 집중력을 발휘하며 연속 두 골을 몰아친 대구. 포항구장의 승리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넉넉하게 4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대구는 이번 주 토요일 홈에서 강원FC를 만납니다. 굿모닝 스포츠 김다나입니다.